농협 장보러 가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요. 요사이는 이렇게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. 예전엔 분명히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자꾸 계란도 사와야 되는데 계란도 안 사오고 야들 데리고 왔어요. 예쁘지? 목마가래. 목마가래 4,300원 줬어요. 요거는 페랭이 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얘 이름이 석죽이래요. 석죽. 그래서 뭐 페랭이하고 그 기르는 방법은 똑같아요. 건조하게 하고 그다음에 돌텀이나 아니 물잘 빠지고 그리고 햇빛 잘 들고 그리고 월동도 된다 그러는데 작년에 저는 페랭이 다시 꽃다리 건넜거든요. 사랑초를 계속 안 샀어요. 저 하단에 갱이밥이라는 거는 고양이가 먹는다고 해서 갱이밥이거든요. 갱이밥이 이파리가 이렇게 생기고, 잎이 이렇게 생기고, 꽃이 아주 자그만한 게 아주 예뻐요. 신랑은 맨날 갱이밥 안 뽑아낸다고 뭐라 그러는데 갱이밥이 진짜 잘 번지고 예 절대로 안 죽어요. 걔 진짜 생명력 강하거든요. 근데 꽃이 제 눈에는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사랑초 안 사다가 제가 맨날 영상을 유치님 영상들 보니까 여기 사랑초를 다들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사랑초 하나 사왔어요. 여기는 방풍. 이게 생으로도 먹어도 되고, 데쳐 먹어도 되고, 방풍 잘 커요. 방풍이 있어서 하나 데리고 왔어요. 방풍은 지금 꽤큰 편이거든요. 근데 2,500원요. 사랑초는 3,000원. 옆에 석죽도 3,000원. 이렇게 적은 돈으로 저한테 행복을 주고 있어요.